우선 민주당 공영방송 계약법을 당장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가방위 전체에서 날치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에 아마 처리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입법 의결에 항의하며 국회법 57조 2항에 따라 안건 조정위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 정한 90일의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시켰고 전체에서 통과시킬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의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 완전히 시켜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사의 구성입니다.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조직화된 특정 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어느 도단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와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 관련 직능 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며 현재 9명에서 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는 21인 규모의 이사회로 확대하는 계약된 법을 제대 90일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안 내용도 악의 그 자체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은 했지만 실제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최초 당론으로 발의했던 정필보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2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이사회를 규모를 21인으로 줄이면서 친민주당 세력과 친민노총 언론노조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사실상 이사회 전부를 장악하는 계약된 법이었습니다. 국회 추천권은 8명에서 5명으로 대폭 줄인 반면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전원 임명하는 시청자위원회는 정필모 의원 안에 3명을 끼워 넣었다가 수정안에서 오히려 4명으로 더 늘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역시 3명에서 6명으로 더 늘렸습니다. 또한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해 각종 정치적 사안에서 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직능단체인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는 3명을 넣었다가 6명으로 늘리는 등 총 21명 중 16명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친민주당 세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여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겠다는 저희가 숨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기자협회, 민노총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한 단체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을 추천한 단체를 방송법을 통해 분한을 부여하는 전형적인 전원유착 사실을 숨기고 정치적 독립을 가정한 악법을 강행시킨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나 민주당은 공적 책무를 짓밟고 민주당 나팔수로 전략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입법 행보를 부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제의 사실임에도 민주당은 국회법을 형행화하고 안건조정위도 무력화했습니다. 이런 방송법 개정안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날치기로 통과되었기에 결코 정당성이 없으며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민노총 노영 방송으로 전략시킬 정책 책략이기 때문에 단장 폐기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일동은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안건 조정위를 향해한 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의 방송개혁법이 시행될 경우 공영방송은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에는 공적 재원 중단뿐만 아니라 국민의 TV 수신료도 징수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집니다. 사실상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헌납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치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민노총 언론 노조와 민주당을 위한 노영화 사형화 법안이므로 공영방송에게 오히려 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폭구로 날치기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또 하나의 헌정사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서 바로잡을 것임을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뿐만 아니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폐기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간사 박성중,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하영재, 허은하, 홍석준 의원